어떻게 해결됐어요? 그냥 저것도 지금 새로 꺼내신 붓으로 하려고요. 지금 다 하셨다길래. 근데 그래서 제가 발라요. 그냥 화만 많이 나서. 발라도 되는데 지금 옆에 먼저 하신 분이 계실 때 한번 같이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요. 근데 이제 흰 부분을 먼저 뿌려야 돼. 불안하면 돌려, 좀 이따가 다. 네. 근데 저 붓을 또 빠져야 되니까, 그러면 저거 놔두면 안 돼. 승현이 꼬셔봐요. 승현이 꼬셔봐. 승현이 꼬시래, 승현이. 그 있잖아, 고양이 노래. 언니, 눈 크시니까 되잖아. 지금 하려고 하는데, 언니가. 승현이 가봐라. 아니 오늘 수자 씨도 다 끝날 거예요, 그거. 저는 많이 하지 말래요. 네? 간장을 너무 많이. 많이 하면 안 돼요. 많이 자르는 거예요? 남들한테 못 그렸다 소리 안 듣겠네. 내가 기했다고 듣지. 이거는 지금 오일 쓰신 거예요? 오일은 집에 한 번 간단히 쓴 거죠. 오일, 그, 아, 이 페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요. 어떤 때 이거 써야 되는지 답이 있어요. 어떤 때. 요 기름 정도가 딱 좋은데, 그 농도를 지금 선생님 이따가 한번 끝난 다음에 한번 제가 찍어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지금 이 정도인데. 크림처럼 딱 퍼질 때. 이제 마요네즈나 무슨 요플레 같은 거 있잖아요. 요구르트. 그런 거 딱 퍼질 때처럼 딱 하셔야 돼요. 이제 이거를 이런 데서 이제 화가들이 옛날 화가들이 어떻게 그리나는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. 이거를 진짜 배우셔야 서양화 진술을 느끼는 건데, 자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연필 데스를 만약에 열심히 하셨다면 지금 이럴 때 지금 이렇게 현기장 노란 게 있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그럼 예를 들면 연필 데스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? 우리가 연필 데스를 하는 게 그냥 워밍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연필 데스를 하는 목적이 지금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지금 다 완성할 때 마지막에 이제 모양 딱 형태 잡으려고. 그런데 이거를 먼저 해놓으시면은 그림이 안 되잖아요. 왜요? 아니 바바리 저 반스도 아니고 바바리부터 입으면 어떡하려고. 그럼 똑같은 거예요. 지금 이걸 이제 이때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교수님, 그 지금 굉장히 검은 걸로다가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
근데 그게 그림자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검은 걸로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? 아니 여기 지금 그림자에 검정색이 아니라 고동색 있잖아요. 그래서 고동색을 만드신 거죠? 저 그거를 먼저 하시면 되겠죠? 자, 지금 이 선을 보시면은 선이 자연스럽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. 다 튄다 그럴 거예요. 그렇죠? 선이 튀잖아요, 지금. 강하게 튀잖아요. 이 손을 이제 자연스럽게 만드셔야죠.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, 요거보다 중간 요 정도 색깔 필요하죠, 그렇죠? 고동색이. 자, 요거다가 자, 한번 연결을 한번 시키고 갈까요? 자, 여기는 다 어두워지겠죠? 이렇게 좀 더 얘는 이렇게 얘하고 연결되겠네요. 하여튼 나쁜 놈은 나쁜놈끼리 모이는 거예요. 항상 이렇게 모인다니까요. 얘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. 얘도 여기서 저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래요. 자꾸 꿈틀꿈틀. 손톱이 있고요. 저 시계로 이상한데. 12시. 지금 12시에? 네. 12시. 고쳐놔야겠네. 얘는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여기도 손톱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연결이 되겠죠. 이렇게. 자, 다 연결이 될 건데. 연결하다 보니까 검은 것만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독재가 된단 말이에요. 밝은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. 여당이 지금 야당이죠. 밝은 것 중에 대표적인 놈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이쪽으로도 연결이 돼요. 손바닥에 힘줄 것 같아요. 굳어. 금방 굳어. 뭘 안 보여줘? 어? 어디 있어 그림이? 그냥 말려. 말려. 어? 아니 안 맞지. 그냥 승희야 네가 좀 발라줘. 처음 발라서 좀 두려워서. 선생님 이거 발라도 되죠? 선생님 거. 네. 기다리는데 붓이 마를 것 같아서. 그러면요 조금 도와주세요 좀. 어떻게 하는 건지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오, 왔어? 어이, 너무 기다려. 좀... 응. 네. 어저께도 궁금했었는데. 아,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더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 완전히 못 일어났게 그랬어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딸은 잘 봤어. 오, 네. 작년보다 어때? 낫대요? 작년보다 저희 다... 애는 오히려 국어가 어렵긴 한 게 저희 애한테 더 낫던 것 같아요. 잘 됐네. 근데 영어를 하나만 좀 들렸었는데 영어가 이번에 쉽게 나왔다고. 예.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문질 거라고. 예. 만점이 너무 많대요 이번에. 예. 아, 영어 만점 맞으니까 만점 많으니까 괜찮아 그래도. 영화 빼고 다른 건 다 잘. 다 잘 봤구나. 아, 좋아요. 잘 될 거예요. 어, 잘 될 거야. 우리 까치가 울었어요. 한참. 잘 됐다. 제가 더 긴장을 해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일어나지 못했네. 부모님들이 엄마가 부모님들이 문제. 전 내년입니다. 내년인데. 내년이세요? 아, 그러시구나. 아,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매년 바뀌니까요. 하여튼 그래서 나도 불편했는데 너무 안 하고 얘는 과가 특이해서 과가? 특이해?
심리학이 또 공부가 재밌거든요. 아니 저렇게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의식이 뚜렷하게 해야 자기가 직업에도 그렇고 만족을 느끼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정하지 못하는 애들 문제예요.